안녕하십니까, 치우입니다. 4초 후 시작하니까 인사 나중에 합시다. 극도기 치우네요.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. 치우 출전. 아,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덱을 먼저 다 돌리고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덱은 시청자님께서 조합을 짜주신 덱입니다. 그래서 보고 해야 돼. 여기에 6명 풀 기력일 때 자동 전투 눌러서 동시에 스킬 쓰게 하면 시간 절약. 네, 이걸 해볼 겁니다. 풀 기력일 때. 그리고 연기기나 자동 침략 시전할 때 누르면 타이밍이 어긋나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. 주의를 해보긴 할게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풀 기력일 때. 그래서 쓰고. 그 다음에 20만 단위로 보너스를 주니까 30초 정도 남았을 때 사이즈 봐서 20만 단위 못 넘길 것 같으면 자동 전투를 풀고 침략을 안 눌러서 시간을 절약한다. 49, 60만 될까? 60만 될 수도. 자동 전투를 60만 될까? 풀기력이 되나? 아, 그냥 죽는 거 아니냐? 야, 아이야! 안 돼? 풀기력인데요, 선생님. 풀기력인데요. 잠깐만, 풀려봐요, 다들. 기다려봐. 내가 풀기력일 때. 야, 왜 다 따로 노냐? 아, 뭐야. 다 따로. 한꺼번에 스킬 들어간 게 아니었어? 시간 낭비인데, 이러면? 선생님. 아, 안 넘네. 아이씨, 안 넘는구나. 안 넘는구나. 안 넘는구나. 넘을 줄 알았지. 처음에서. 자, 두 번째 덱. 촉덱. 여기에 유봉이 왜 들어갔는지는 유시천하 때문입니다. 뭐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시청자분이 짜주신 덱이니까 일단은 믿고 갑니다. 아까가 데미지가 60만 조금 안 됐죠? 그리고 덱을 6개를 짜주시긴 했는데 시간 봐서 5개를 돌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딜. 여태까지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500만이었을 때 또 극독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. 500만을 넘는지도 봐야 되고요. 뭔데? 뭔데 냉기 걸렸지? 유봉인가? 얘밖에 없는데 냉기는? 괜찮은데? 유시 뭐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본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느려지는 것도? 무첨이다 그러면 차차차차. 그다음에 풀기력을 때 쓰는 것도 잘 돼가고 있고 20만 단위 120이 맥스멈이잖아. 될 것 같죠? 허여지는 게 은근 꿀인데 약간 느려지는 것 같은데 유봉이 죽을 것 같은데 유봉 죽네요. 120만 될 것 같은데? 때려보자. 쟤를 무시하고 120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. 됐어. 너도 써. 같이 쓸 걸 그랬다, 야. 난 아까처럼 좀 부족할까 봐 좀 미 있었더니. 쏘리. 부첨까지 쓰게 해줄게. 맞아야지. 좋아요. 딜 괜찮았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덱. 여기도 촉이죠? 촉이 좀 쪼개져 있네요. 두 개로. 세 번째 덱이고 73%. 그리고 시청자분이 짜주신 덱에 좀 다른 점이 네 번째에 불덱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덱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덱은 이제 시간 봐서 늘지 안 늘지 모르는데 어쨌건 마지막 덱에 육소온이랑 소교, 손노반이 들어가요. 그래서 오블덱이나 마지막 덱 빼고는 이렇게 수동 컨으로
하는 건가 봐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 또 한 번 돌리고 지금 40만? 30초인데 40만이면 80만이 되나? 봐야겠네요.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. 네 번째 덱에서 시간이 많이 먹을 거라서 저는 쫄보라서 다 덱을 다섯 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. 아야 아프당 살아랑 풀칭약인데 다 됐다. 야 왜 하나씩 써? 야 같이 쓰라고. 아 이게 그건가? 타이밍 어긋난다는 게 이건가? 망했네. 어쨌건 다 쓰긴 써야지. 0초네? 언제 0초가 됐지? 이상하다. 아까 30초일 때 너무 단순 계산했나? 왜 황금손까지 계산을 그치 후반 가면은 좀 스킬 더 넣기가 힘들겠지? 자 오불대 그냥 치우 보물 가져가도 되나? 리모컨 주세요. 리모컨 주세요. 리모컨. 이건 자동 전투를 일단 두겠습니다. 주세요. 확인. 엄마에게 5분만 시간을 더 줘요, 아들. 우울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20만을 넘어가면 그냥 끊어버려야 되나? 끊어버리고 다음 덱을 더 넣어야 되겠지? 다섯 번째 덱, 제일 약한 덱이므로 시간 부족할 때는 안 쓴다. 이게 만약에 여기서 30, 40 5번 덱은 못 넣겠는데?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이 짜주기 전에도 이미 덱을 다섯 개밖에 안 쓰고 있었거든요. 여섯 개 덱은 제 머릿속에서 이미 없었어요. 여섯 개가 된다고? 말도 안 돼.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다섯 번째 덱은 이거라고 뭐 돌려보고 여유가 되는지 한번 각이 나오는지 보고 다섯 번째 덱은 일단은 오늘은 좀 안 넣을 생각입니다. 일단은 여섯 명을 한꺼번에 스킬 쓰게 하는 거랑 마지막 여섯 번째 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섯 개 덱을 짜주셨어요. 그 중에 다섯 번째 덱은 시간이 없으면 넣지 말라고 하셨고 얘는 120만 이상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불독이 들어왔는데 극독인데 극독이면 동천왕 먹여야 되는데 안 그러십니까? 딱 계속 돌려. 얘가 만약에 다 돌았는데도 아니 정수는 어차피 많이 안 주니까 120만이 안 되면 그냥 끊어야 120만 넘어가면 바로 그냥 끊어야 되겠지? 근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으면 어쩌지? 30% 시간이 20초? 이게 15% 정도 되면 멈춰야 되거든? 아 근데 감이 안 오네.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감이 안 와. 120만? 자동 풀어. 이제 맞아 그냥. 맞아. 30? 일단 맞아봐. 일단 120만 넘었으니까. 아까 30초 정도 남았을 때 사이즈를 보라 그랬는데 나는 20초 남았을 때 사이즈를 봤네? 너무 사이즈를 늦게 봤는데? 잠깐만 있어봐. 뭔가 사이즈 참 작은 것 같다. 좀 미리 그만할걸. 140만? 너무 많이 때렸어. 정수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때렸어? 있어봐. 일단 여기서 25 될 것 같은데? 일단 들어가. 5번 덱을 넣어놓은 일단 아이고 어디 뭘 누르냐? 5번 덱을 들어가보고 15% 정도 남았을 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맞아야겠다. 스킬 쓰지마 니네는. 스킬 쓰지마. 1분 동안 이건 15% 되면 난 빠꾸 할 각이야. 이건 빠꾸를 해야 되겠는데. 그냥 맞아 니네는. 없어 그냥. 스킬 쓰지마. 맞아. 20만이라도 치고 나와 그냥. 시간이 흘러간다. 아, 난 쫄보라서 이거 다 못 때려.
들어가나? 못 들어가나? 30초? 아, 조금만 더 버텨볼까? 30초? 10% 남았을 때 나오면 될까? 해봐, 일단 해봐. 일단 맞아, 그냥. 죽든지 막든지. 14%? 13%? 12%? 아, 어떡하지? 아, 아까 불대기에서 좀 끊을걸. 시간아, 흘러가라. 10초. 15초. 근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? 야, 그 전에 죽겠다. 죽는다. 아니, 뭐 퇴각이 안 되네? 아, 이런. 퇴각 안 되네? 그냥 죽어, 그냥. 야, 니네 그냥 죽어. 그냥 죽어. 야, 시간 다 갔다, 이것들아. 5, 4, 3. 너 사냐? 살겠다고, 그걸? 아, 지금 피지컬 싸우네. 잠깐 써봐. 이거 헤드셋 내려놔봐. 야, 0초. 8%. 8%에 들어가니? 야, 피지컬 싸운다. 망했다. 야,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침착하자, 침착하자. 공격. 들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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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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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오, 기적입니다. 들어갑니다. 들어가야 되냐? 들어가니? 들어가지니? 갈 수 있어? 뛸 수 있어? 안 끝났지? 좋았어. 됐다. 5% 들어오네. 아, 이게 들어오네. 야, 잘든 타이든 어쨌건 5대기 끝까지 돌았다. 데미지가 몇이었지? 5대기? 다섯 번째 대기? 5대기니까 5나라 대까잖아. 5번 대. 오, 근데 아까 한나라 대기 데미지가 몇 나왔지? 궁금하네. 이거 다시 봐야겠다. 어쨌거나 6개의 덱을 드디어가 아니라 처음으로. 처음이 아니라. 그 뭐시기냐 전에 작정하고 덱을 많이 넣자 이외에 뭔가를 구성을 해서 뭔가 효율을 따져서 온 거는 여섯 번째 덱은 나름 최초네요. 전투가 완료됐대요. 잠깐, 이건 자동 전투하라 그랬지? 아,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. 마지막 덱은 육손 공속적으로 자동 전투를 돌리는 게 점수가 높음. 팁 3번이 있었는데 야 이거를 자동 전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. 자동 전투를 해보자. 후덜덜.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자, 어쨌건 늦었지만 자동 전투를 다시 했고요. 뭐 잘 되길 바랍니다. 얼마나 사이클이 될지 모르겠네. 자동 전투를 진작에 했으면 애가 막 기절도 때려가면서 시간을 더 벌었을 텐데 아쉽다. 공속, 소교가 공속 주죠. 쓰러졌네요. 이게 촉댁, 대게 썼던 촉댁이 이제 120을 찍은 적이 한번 있었고, 오블댁은 이제 120댁을, 120만을 이미 찍은 적이 있고, 이 처음 구성한 이 동천왕과 감령, 얘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. 육소주가 그렇게 치우에 좋다던데, 가지고 있는 게 육손밖에 없네. 120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. 80만 돼서 멈출 것 같죠? 90만도 안 날 거고. 일단 소교가 죽어요! 죽었습니다. 80만이네요. 아, 자동전투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. 30초 정도 남았을 때 사이즈를 보는 게 되게 감이 안 오네요. 30초면 그냥 단순 머리로는, 단순 생각으로는 그냥 반절 때렸겠구나 해서 곱하기 2를 하는데, 마지막 20초 남았을 때 황금손이서 데미지를 제대로 못 넣잖아요. 그거를 연산을 못하는 거지. 88만 치네요. 좋습니다. 일단은 오늘의 목표였던 시청자분이 짜주신 댕 6개를 일단 오롯이 다 돌리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. 얼마나 데미지를 넣었을까? 510만 넣었네? 이게 극독이라서 이제 불덱 애들이나 화염 장수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6개나 돌리고 500만을 넘겼다. 그리고 뭐 최대 피해는 오블덱 뭐 당연한 거고.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. 매우 우수한 정도의 딜이 나왔네요. 덱을 6개나 돌렸으니까 500만 넘어야지. 다섯 번째 덱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6개 돌리는 거 다 성공을 했고 누적 피해도 500만을 거뜬히 넘었습니다. 다음에 이제 극독이 아닐 때도 한번 더 성공을 해봐야 되겠네요. 덱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. 이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덱이 이거를 영상 편집을 해야 되나? 여기 띄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제 특에도 제가 트위치를 기반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에도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잘 보거든요. 여기 민양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치우덱 1. 조진, 곽조, 조비, 유방, 진등, 헌영. 조비, 유방, 여권되면 키우기. 2. 장비, 하우, 부첩, 유비, 유봉, 황충.
여기 이제 유비유봉을 이제 같이 붙여주신 게 이게 조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은병운록 우민 성체 마초 강류 마초 국가재을 끄면 키우기 안 키울 거예요. 4. 손견 주택 갈근 주요 손건마다 여기가 제가 갖고 있던 불대기인데 손노반이 빠지고 이제 손건이 초각해서 여기 들어갔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각 보승 화운 가오 하타 원소 한나라 기반입니다. 아 자폭으로 쓸 거면 이게 자폭 아니에요. 방어가 엄청 두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갔고요. 제일 약한 대김으로 시간 부족할 때는 안 쓴. 그 다음에 6. 감령 동천 방난 육손 노반 소교 육손 초각 해야 됩니다. 여기 팁 있죠. 여섯 명 풀기력일 때 자동전투를 내서 동시에 스킬 쓰게 하면 시간 절약. 연객이나 자동청력 시작할 때 누르면 아까처럼 애들이 자동전투를 누르니까 한 명씩 스킬 썼죠. 그게 아마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주의. 그 다음에 팁이 20만 단위로 보너스를 주므로 30초 정도 남았을 때 사이즈를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. 20만 단위 못 넘길 것 같으면 자동전투 풀고 청약을 눌러서 시간을 절약한다. 그 다음에 팁 4. 마지막 덱은 육손 공속조합으로 자동전투를 돌리는 게 정수가 높다. 이거 실패했죠 제가. 아무튼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시도를 했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를 이 팁 1, 2, 3을 오롯이 제가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치유를 좀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오늘 치유 성공적으로 했고요. 급득의 치유였고요. 날짜 말씀 안 드렸죠. 오늘은 2019년 8월 4일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9시 극독의 치유였습니다. 이렇게 치유를 마무리했고요. 여러분들도 이 대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저 아이디어 주신 민양님이 저희 군단원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달아도록 하겠습니다.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. 이렇게 한 주가 끝났고요. 내일은 여러분 월요일입니다. 열심히 봅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